안녕하세요 여러분, 스티브 월드의 스티브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미대 고전 프렌즈의 대본을 중심으로 문법과 발음을 자세히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전체 내용을 보시기 전에 저희 스티브 월드의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대사 중 하나하나 자세히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함께 전체 내용 보실까요? Really? Come on in. Are you sure? It's fine. Robbie's gonna be here for hours. Huh? So, how you doing? I'm okay. You look great. Yeah. Dr. Farber, Jason Greenspan's gagging. You right there? I'll be back in a second. I dubbed him. Okay. 오늘의 첫 번째 장면은 Barry? Come on in. Are you sure? It's fine. 레이첼이 남편이 될 뻔했던 베리의 치과로 들어가는 장면이죠. Barry? 놓고 그러니까 베리가 Come on in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물론 Come in도 안으로 들어오라는 표현이지만 Come on in 하면 보통 Come on 하면 어떤 일을 계속하라 라고 상대방에게 어떤 사기를 불러넣는 그런 표현일 때 Come on을 쓰는데 Come on in 하니까 계속 들어오라, 그러니까 주저 말고 들어와라, 어서 들어오라 이런 표현할 때 Come on in, Come in 보다는 좀 더 그런 뉘앙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Come on in 하면 그래 어서 들어와, 어? 그런 표현 정도 Come on in 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Are you sure? 그렇죠. 지금 보니까 치료 중인데 환자가 있는데 진료실에 들어가는 곳이 조금 주저스러워서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한 물음을 재차하고 있는 거죠. 확실하냐? 그 얘기는 정말 내가 들어가도 되냐?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부분 간단한 부분인데 어떻게 발음했는지 한번 보실까요? Barry? Come on in. Barry? Come on in. 한번 해볼까요? Come on in. Come on in. Ba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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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rry가 아니고 Barry. Re. Re. 그래서 R 발음은 뒤에 I나 Y가 왔을 때 베리, 우리말로 한글에 그 E가 아니라 리, 우이 있죠? 그런 형태로 발음해요. 베리가 아니고 베리, 베리. 해볼까요? 베리. 베리. 그렇죠. 베리. 베리. 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Come on in. Come on in. 어, 들어와. 라는 표현 정도고. 베리? Come on in. Are you sure? Are you sure? 라고 표현하고 있죠? Are you sure? Are you sure? Are you sure? Are you sure? 그렇죠. Are you sure? It's fine. Robbie's gonna be here for hours. Yeah, it's fine. 그렇죠? 불편할 거. Robbie라는 것은 아마 여기 지금 진료로 받고 있는 환자로 나오는 꼬마 친구. 그 친구의 이름이 Robbie인가 봅니다. 그래서 Robbie's gonna be here for hours. 그 얘기는 be gonna는 아시다시피 will과 같은 의미를 가진 그 조동사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쓰고죠. be gonna. 그리고 be gonna가 역시 조동사이기 때문에 동사 원형 be가 나왔고 be here. be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 어디 어디 있다. 뭐뭐이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있다는 뜻으로 봐서 Robbie가 Robbie's gonna 앞으로 있을 것인데 be here에 여기 있을 것인데 얼마 정도 있냐면 for hours, hour의 복수형 s가 붙은 거 봐서 여러 시간 여기에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it's fine. 그렇죠. 베리가 환자가 진료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 너무 오래 기다리는 꼴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베리의 진료 시간이 지금 여러 시간 걸릴 것 같으니까 그냥 아예 그냥 들어와서 얘기 나누고 먼저 가는 게 낫겠다 라는 표현으로 Robbie's gonna be here for hours. 바비는 여기에 있을 것이다. 여러 시간 동안 있을 것이다. 보통 시간 동안 할 때 전치사 for를 쓰는 거죠. 그래서 for hours. 자,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그러면 이 부분을 발음을 어떻게 했는지 보실까요? It's fine. Robbie's gonna be here for hours. 자, it's fine. 한번 해볼까요? It's fine. It's fine. 그렇죠. It's fine. 스 발음이 거의 들리는 말 하죠. 아주 가볍게 처리하고 있죠. It's fine. It's fine. 그렇죠. Robbie's gonna be here. 한번 볼까? Robbie's gonna be here. Robbie's gonna be here for hours. Robbie's gonna be here for hours. For R과 H O 거기 O를 연음화시켜서 for hours. For hours가 아니고 연음화시켜서 for hours. 마치 R 발음이 아 뒤에 O에 연결돼서 for hour.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거죠. For hours. Robbie's gonna be here for hours. Robbie's gonna be here for hours. 한번 해볼까요? Robbie's gonna be here for hours. 그렇죠. 역시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건 핵심하고 here, 여기에 또 hours, 여러 시간 이런 부분에 약간의 intonation이 올라갔다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Robbie's gonna be here for hours. 그렇죠? Robbie's gonna be here for hours.
It's fine. Robbie's gonna be here for hours. Robbie's gonna be here for hours. Robbie's gonna be here for hours. 어, 네, 잘했고요. 자, 그다음. Huh? 그러니까 라비가 굉장히 놀라고 있죠. 허하고 있네요. 뭐라고요? 이런 정도의 의미겠죠. 그렇죠. 치과에 가서 여러 시간을 그 더군다나 어린 아이가 있는 것은 정말 가혹하기 때문에 깜짝 놀라서 허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So, how you doing? I'm okay. You look great. 자, so. How are you doing? 이라고 표현하는데 How are you doing? 보통 우리 당연히 How are you doing? 이렇게 표현하는데 실제로 회화체에서는 비동사 do라는 의문문에서 do 동사 이런 것들을 많이 생략하기 때문에 How are you doing? 해도 되지만 그냥 How are you doing? How are you doing?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How are you doing? 그 얘기는 가벼운 인사를 얘기할 때 어떻게 지냈니? 지내고 있니? 진행형이니까 How are you doing? 비동사 are, ing, doing 이 부분은 진행형이니까 어떻게 지내고 있느냐 이런 뜻이겠네요. 그래서 How are you doing? 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 Rachel이 I'm okay 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어, 나는 좋아, 괜찮아. You look great. 너 참 멋있게 보이는구나. 아주 괜찮아 보이는구나. 그렇죠. 이 얘기는 우리 그 지난 시간에 그런 전체적인 그 상황 문맥을 생각해 보면 러스가 레이첼에게 충고해줬던 걸 잠깐 상기시켜 보면 지금 베리가 굉장히 상심한 상태이기 때문에 베리를 만날 때는 너 너무 화려하게 보이는 것을 꼭 피해달라. 화려하게 보이지 않게 꾸미지 말라. 그렇죠? 이렇게 look traffic하게 보이지 말라고 충고해줬던 장면이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레이첼이 평소의 복장과는 굉장히 다른 굉장히 수수한 채널로 갔는데 처음부터 굉장히 목소리 톤도 밝고 베리가 그리고 look great 아주 표정이 행복해 보이죠. 그러니까 you look great I'm okay 하면서 굉장히 뭔가 의아해하는 레이첼의 억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괜찮지만 너 굉장히 생각보다 좋게 보이네. You look great 이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이처럼 look 다음에 형용사 나올 때는 어떻게 보이다 라는 표현을 look great 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look gorgeous 역시 너도 굉장히 멋지게 보이는구나 비슷한 표현이죠. You look great이나 you look gorgeous나 아시다시피 look 다음에 이처럼 형용사 혹은 보호의 형태인 pp 이런 것들이 나와서 직접 보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look은 여기서 보다라는 뜻이잖아요. 모모하게 보이다 라는 불완전 자동사의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you look great 혹은 you look gorgeous 이런 표현을 써서 멋지게 보인다라고 얘기할 때 이런 표현을 쓰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발음 어떻게 되는지 보실까요? So, how you doing? How you doing? 해볼까요? How you doing? How you doing? How you doing? 그렇죠. How you doing? How you doing? How you doing? How you doing? 그렇죠. How you doing? 역시 뒤에 ing로 끝나는 단어들은 회화체에서는 그냥 n 발음으로 ing이 아니라 in으로 How you doing? 해볼까요? How you doing? How you doing? How you doing? How you doing? So, how you doing? 그러니까 I'm okay. You look great. 굉장히 당황해하면서 표정도 밝고 목소리 톤마저 굉장히 활기찬 걸 보고 의아스럽게 I'm okay라고 표현. I'm okay. I'm okay. 예, yeah, you look great. You look great. 한번 해볼까요? You look great. You look great. Look과 그 great이 연음화시켜서 look. 그 look you look great 해볼까요? you look great 그렇죠 look great you look great look의 역시 기억받침 또 great의 기억받침 연음화시키는 거죠 연결고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you look great you look great 그렇죠? you look great you look great you look great you look great 하고 받침을 끌어서 그에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you look great you look great you look great 해야 되지 you look great 하면 안 되고 you look great 한번 해볼까요? you look great You look great. You look great. You look great. 그렇죠. 자, 한번 발음 어떻게 했는지 다시 한번 보시고 그 다음은 넘어가겠습니다. I'm okay. You look great. Yeah. Dr. Farber, Jason Greenspan, gagging. 자, Dr. Farber 역시 베리의 성이 아마 Farber인가 봅니다. 그래서 Dr. Farber 방송에 나오고 있죠? Jason Greenspan 환자 이름이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Jason Greenspan 환자가 is gagging. gagging이란 단어는 여러분이 알고 우리 개그하다 그것도 역시 개그입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또 이렇게 토하려고 한다든가 이처럼 부역질 하려고 하는 거 이런 걸 또 개그라고 하고 또 이렇게 자갈을 물리는 거 말을 못하게 하는 거 이걸 또 역시 개그라고 하거든요. 좀 개그는 여러 가지 다른 의미를 가진 그런 동사입니다. 그래서 개그 자갈을 물리다 혹은 지금처럼 토하려고 하다 그리고 웩웩거리는 거 있죠. 그걸 개그라고 하고 또 우리 아시다시피 이렇게 개그하는 거 그것도 당연히 또 개그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환자가 is gagging 그런 진행형으로 지금 개그하고 있다라는 뜻을 갖고 있겠죠. 그래서 지금 토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마 치과 치료 중에 갑자기 토하려고 하니까 응급 상황이라 아마 방송으로 이 베리를 부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자 그러면 이 부분 발음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같이 보실까요? Dr. Farber, Jason Greenspan's gagging.
Dr. Faber, James Greenspan is gagging. 볼까? Jason Greenspan is gagging. 한번 볼까? Dr. Faber. Jason Greenspan is gagging. James Greenspan is gagging. Dr. Faber, James Greenspan. James Greenspan. Pencil pen is 줄임말이죠? James Greenspan is gagging. 한번 볼까? James Greenspan is gagging. 볼까? Dr. Faber, James Greenspan is gagging. Gagging. 그렇죠. James Greenspan is gagging. Dr. Faber, Jason Greenspan is gagging. James Greenspan is gagging. Be right there. I'll be back in a second. So, be right there. Be right there 하면 I will be right there 하면 나는 거기에 be 동사 있을 것이다. Be there. Be는 저는 어디 어디 있다 혹은 어디 있다라는 뜻을 가진 그런 동사이기 때문에 be there 하면 나는 거기에 있다 혹은 거기에 도착하다 라는 뜻을 가진 그런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I'll be right there. I will을 생략한 채 그냥 be right there. 그래 곧 거기 갈게 혹은 곧 거기에 도착할게 이런 정도의 뜻이죠. Be right there. Right이라는 말은 바로라는 뜻이기 때문에 be right there. 바로 갈게. 바로 거기에 도착할게. 바로 거기에 있을게. 이런 표현이니까 be right there 하면 금방 갈게 이 정도의 뜻이고 마찬가지로 남아있는 사람에게는 be back in a second. In a second. Second이 무슨 뜻이죠 원래? 초. 그렇죠. 초죠. 초. 10분초 할 때 그 초를 얘기하는데 그래서 in a second 하면 in이라는 단어는 어디 어디 안에란 뜻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어디 어디 시간과 함께 쓰일 때는 어떤 어떤 시간이 지나서 바로 그 직후에 이런 뜻을 가질 때 in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in a second 하면 바로 1초 후에 그 얘기는 바로 곧바로 문자 그대로 1초 후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짧은 시간 후에 라는 뜻이 되겠죠. be back 돌아올 것이다. 역시 I will be back 해서 I will이 생략돼서 그냥 be back in a second. be back in a second 곧 돌아올게 라는 정도 뜻 I will be back in a second 해서 I will이 생략된 그런 표현입니다. 그렇죠? 지금 방송을 한 호출을 한 변호사한테는 be right there 라고 표현하고 지금 남아있는 이 방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be back in a second 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자 그럼 이 부분 발음 어떻게 되는지 함께 보실까요? Be right there. Be back in a second. Be right there. Be back in a second. 한번 해볼까요? Be right there. Be right there. 그렇죠. 바로 거기 갈 것이다. 곧 갈게. Be right there. Be right there. 네? Be back in a sec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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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Be back in a sec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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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잘했어요. Be right there. Be back in a second. Be right there. Be back in a second. 한번 해볼까? Be right there. Be back in a second. 그렇죠. 잘했고요. 그다음. I dumped him. I dumped him. 지금 엉뚱하게도 모든 상황이 자기가 생각했던 거와는 다르게 자기가 마치 수세에 몰리고 메리가 너무나 자신만만한 그런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자기 처지가 뭔가 불쌍하게 생각이 들었는지 아니면 조금 자기 처지가 처량의 생각이 들었는지 자기를 합리화하고 있죠. 갑자기 물어보지도 않은 환자인 로비에게 I dumped him. 자, dump란 말은 원래 무엇을 버리다, 무엇을 이처럼 폐기 처분하다 이런 표현을 쓰이지만 사람을 뒤에 목적으로 갖고 있을 때는 어떤 사람을 이렇게 차는 거, 이렇게 사귀다가 차버리는 거를 dump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I dumped him. 그를 찼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 I dumped him.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너무 처량하게 보이는 모습을 뭔가 변명하면서 수세를 좀 만회해 보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I dumped him. 자, 그럼 이 부분 발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실까요? I dumped him. 자, I dumped him. 한번 해볼까요? I dumped him. I dumped him. 그렇죠. 푸크트 이런 단어 다음에 나오는 과거분사 형태의 ed는 dumped가 아니고 트로 발음돼서 dumped. 푸트크가 문법적으로 말하면 무성음이거든요. 저는 무성음, 성대를 울리지 않는 무성음 다음에 나오는 ed는 유성음 드로 발음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무성음인 트로 발음해서 발음에 이런 편리함을 도모한다라는 거. 그래서 dumped, 비록 ed이지만 스펠링은 발음은 트로 발음한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라면서 I dumped him. 한번 볼까요? I dumped him. I dumped him. Dumped him. Dumped him. 그렇죠. Dumped him. Dumped him. Dumped와 him이 역시 연말돼서 dumped him. Dumped him. Dumped him. Dumped him. 그렇죠. Dumped him처럼 마치 dumped him. Dumped him. 잘했고요. I dumped him. 에이, 뭘. 라비의 표현이 너무 웃기죠? 갑자기 생뚱맞게 자기가 찼다는 얘기를 하니까 그래? 그렇지, 물어보지도 않은 얘기에 대해서 그래요? 뭐 이런 정도의 의미? 근데 입에 뭘 물고 있어서 오케이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변하고 있죠? 역시 코미디의 특성상 유머 코드가 돌초에 숨어있는 게 보입니다. 청중들이 웃고 있는 그런 장면이 있네요. PA 이렇게 변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내용이었고요. 전체 내용을 보신 후에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전체 내용 한번 보실까요? Come on in. Are you sure? Oh, it's fine, it's fine. Robbie's gonna be here for hours. Huh? So, how you doing? I'm okay. You look great. Yeah. Dr. Farber, Jason Greenspan's gagging. You right there? I'll be back in a second. I dubbed him. Okay. 자,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는 Come on in 이라는 표현, 자, 들어와 할 때 Come in 보다도 훨씬 더 편한 느낌을 상대방에게 주기 위해서 Come on in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Robbie's gonna be here for hours 이런 표현이 있었죠. 로비가 여기에 for hours 여러 시간 있을 것이다 이런 표현, be here 여기 있다라는 표현, 그리고 for hours 하면 여러 시간 동안 이라는 전치사 for와 함께 시간을 나타낼 때 for를 쓴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look great 할 때 혹시 look 다음에 이렇게 형용사가 나와서 무모하게 보이다, look great이나 look gorgeous나 비슷한 의미라고 했죠. 그리고 또 역시 be right there 하면 나 곧 거기 갈게, 바로 거기 갈게, be right there. 그리고 be back in a second 하면 곧 다시 돌아올게, be right there, be back in a second 이런 표현이 있었다는 걸 기억하시고, I dumped him. 어떤 사귀는 사이에서 누굴 남녀관계에서 차버린 걸 dump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오늘 배운 내용 중에 이런 핵심 표현들 잘 기억하셔서 유용하게 여러분들의 실력으로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했고요. 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면서 다음 시간에 곧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